오늘 이 시간 봉독해 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있는 말씀부터 4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.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교를 따라 열두 돌을 치하니 이 야곱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.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.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.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. 내게 응답하옵소서.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.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.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.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. 엘리야가 저희를 기성시계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. 아멘.